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김지영입니다. 저의 전공은 역사인류학입니다. 지금까지 왕실의 출산문화 그리고 왕실의 가족들의 역사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녀를 많이 둔 사람을 만나면 참 다복하시네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전통시대부터 자녀를 많이 둔 것이 다복함의 조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수가 작은 현대 가족과는 달리 전통시대에는 자녀가 많으면 복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기준에서 다복한 사람은 그 부부가 해로하고 무병장수해야 하며 아들을 많이 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완복지인이라고 했는데 이 완복지인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그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인 거죠. 그래서 19세기 백과사전을 편찬한 이규경이라는 학자는 이 아들을 많이 둔 사람을 복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많다, 아들이 적다.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다자녀에 포함이 되죠.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몇 명의 아들을 낳아야 많다고 아들을 많이 낳았다고 했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아들이 4명에서 5명이면 모두가 부러워하고 7명에서 8명이면 기이하다고 여기고 10명을 두면 세상에서 드문 예라고 하면서 큰 복을 누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그 755년 안록산의 난에서 그 난을 평정한 당나라 장군이었는데요. 그 중국 서북 지역을 평정한 공으로 분양왕으로 책봉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한테는 곽분양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곽분양은 아들을 8을 낳고 딸을 7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사위가 모두 출세를 하고 손자와 증손자까지 굉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녀를 둔 걸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85세까지 장수를 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숙종과 정조와 같은 조선의 왕들도 이 곽자의 생애를 굉장히 부러워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닮고 싶은 인물 1위였던 거죠. 숙종과 인연왕후 가래 때 가래 정사와 부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복한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다복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 영의정 김수왕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은 그 안정나 씨와의 사이에서 육남 일녀를 자녀를 두었어요. 그리고 또 숙종과 인원왕후의 가래 때에는 그 김진기라는 그 관료가 가래 부사를 맡게 됐었는데 그 김진기는 부인 한산 이식과의 사이에서 팔남 3녀를 자녀로 두었어요. 근데 김진기는 특히 왕실의 인척이었고 또 팔남 3녀로 11명의 자녀를 낳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서 복이 드문 큰 복을 누린 사람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신랑이 전환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여성의 집으로 갈 때 기러기를 안고 가는 들고 가는 그 기러가범이 있는데요. 왕실의 기러가범은 공신 자녀들로 소속된 양반 특수병종인 충찬이 가운데서 뽑았고 풍채가 좋아야 되고 또 아들을 많이 둔 사람을 특별히 선정했어요. 근데 영조가 즉위하기 전에 연인군 시절에 그 가래를 올렸는데요. 그때 충찬이, 집안 충찬이로 선정된 사람이 3명의 후보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김시감이라는 인물이 선정이 되는데 그 인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아들을 그
세 명의 후보 가운데서 아들을 가장 많이 뒀다라는 이유로 선정을 받게 됩니다. 글쎄요, 그 왕실 가족의 바람과는 달리 조선 후기 왕실은 사실은 저출산에 시달렸어요. 왕실 족보 가운데서 선원계보기략이라는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왕실 자녀들의 수를 다 세보니까 273명의 왕실 자녀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족보의 어떤 시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니까 인조 때 이전에는 183명이 태어나고 인조 이후에는 90명이 태어나요. 그렇게 봤을 때 인조 이후로 그 왕실 자녀의 수가 반으로,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7세기에는 그 왕실로 들어온 여성인 왕비들이 불임인 왕비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이후에는 실제로 헌종 이후에는 왕실의 직계로, 직계의 자녀로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어서 철종과 고종같이 반계후손으로 후손을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왕실 가족은 그 각자의 팔자 칠서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세워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실현할 수 없는 꿈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그 가해 계승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 조상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의무와 역할이, 혼인을 하는 여성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가를 계승할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여성들이 아들 하나 꼭 점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한양에서는 특별히 인왕산 기슭에 있는 선바위하고 남산에 있었던 국사당이 가장 유명했던 곳인데요. 특히 선바위 같은 경우에는 그 바위 모양이 남근의 모양, 을 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기자암으로 뭐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싶은 여성들이 뭐 수도 없이 와서 기도를 했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와서 정성을 드리는 방식이 그 바위에, 굉장히 큰 바위, 선바위에 그 작은 돌을 문질러서 그 돌이 붙으면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일종의 유사 성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어떤 그런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 세종과 소원왕후의 맞딸이 정소공주인데 그 정소공주의 묘지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처음으로 태교에 대한 그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원왕후가 공주를 임신했을 때 그 일찍부터 태교에 힘써서 공주가 덕이 있고 또 용모가 뛰어났다라는 기록이 그 묘지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한나라 때 유향이 지은 연려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나라 문왕, 우리가 조선의 조선 유학자들이 굉장히 닮고 싶었던 그 이상 국가를 형성했던 실천했던 나라가 주나라인데요. 그 문왕을 낳은 어머니가 태임인데 그 태임의 태교법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연려전에 나와 있는 태임의 태교법이 바로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에 그대로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태교법의 주요 내용은 여성이 임신하는 기간 동안 모든 일을 삼가는 거예요. 삼갈 신자죠. 그래서 이 태교의 중심은 여성이었고 여성이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거처하는 곳 이런 것까지 다 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음식과 방위에 대한 그 태아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어떤 특별한 이 기운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네, 근데 그 의학이 발전한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출산의 위험과 고통은
굉장히 여성들에게 자유롭지 못하죠. 출산의 그 위험과 고통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좀 전에 그 인연왕 숙종과 인연왕후의 가래 정사를 맡았던 김수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그 한양에 장희동의 털을 잡고 살았던 안동김 씨를 특별히 장동김 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동김 씨가 바로 이제 김수왕이 장동김 씨였어요. 그런데 김수왕에게는 아들이 일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일찍 죽었고요. 그 다음에 늦둥이 딸을 하나 뒀어요. 그런데 그 늦둥이 딸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실과 용모가 굉장히 부모의 마음을 흡족시켜서 효녀라고 했는데 잘 키워서 14살에 그 혼인을 한 다음에 16살에 아이를 낳는데요. 아이를 낳은 지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도 일주일이 못 되어서 그 딸이었는데 일주일이 못 되어서 또 죽게 되어서 시댁에 그 묘지 함께 묻히는 것을 안타깝게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선 시대에는 혼인 연령이 낮아지고 15세 전에 혼인을 하게 되고 또 그 초산을 초경을 한 다음에 바로 출산을 하게 되면서 그 초산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출산의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생명들이 그 생명을 낳은 여성들은 굉장히 위대한 여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을, 그러니까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잃는 여성들이 또 굉장히 많았던 게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품고 그걸 낳는 여성들은 굉장히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출산 후의 상황은 출산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그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의학적이고 문화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데요. 산모는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신생아는 젖을 잘 빨고 또 대소변을 잘 보고 있는지 그런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산후 조리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37일을 산후조리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37일이라는 것은 7일을 3번 지내는 것이라서 최소한 21일은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숙종의 후국인 그 숙빈채 씨의 출산 일기가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호산청 일기라고 남아있는데 그 일기를 보면 숙빈 채 씨가 산후에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록에 살펴보면 화반곽탕을 이제 수시로 그걸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반곽탕이라는 것은 특별한 음식은 사실 아니에요. 뜨거운 미역국에 밥을 말아서 먹는 방식으로 그 몸을 보충했던 기를 보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화반곽탕은 출산 후에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출산하기 전에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화반곽탕을 수시로 곧 통증이 왔을 때도 수시로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화반곽탕 이외에도 꿩고기를 먹고 홍합탕을 먹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산후에 변비가 왔을 때는 삼인죽이라는 특별한 죽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출산 후에는 그 날 음식, 그리고 찬 음식, 그리고 이 딱딱한 음식은 먹지 않도록 금지를 했었고요. 음식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섭취하도록 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왕실 고문서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 갑술 2월 37일 갱반 소용발기라는 그런 왕실 고문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서에 보면은 고종의 비인 명성왕후가 그 1874년에 이 순종을 낳는데요. 그때 순종을 낳고 37일 동안 먹었던 음식에 그 산후 식재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식재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쌀, 미역, 뭐 새우, 홍합,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강고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특별히 약방에서 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약방은 왕실의 의료를 담당하는 그 내의원이라는 곳을 약방이라고 하는데 그 약방에서 이 강고도를 특별히 진상했는데 그 진상하는 방식이 종이 그 봉지에 진앙에 종이 주머니에 싸서 그걸 30개를 만들어서 진상하도록 했어요. 근데 출산한 직후에 바로 진상을 했기 때문에 3-7일 동안 꾸준히 식재료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강고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 강고도리라는 것은 이 한국산이 조선산이 아니고 일본에서 수입해온 수입산이었어요. 그거는 일본의 대마도주가 왕실의 그 축하 물품으로 특별히 진상하는 어떤 물품 가운데 강고도리라는 물품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 가츠오부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가츠오부시를 미역국을 끓일 때 국물을 진하게 내는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이 가츠오부시는 그 출산 후에 그 출산한 여성의 산모의 기혈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흔히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나는 그 식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였고 왕실에서 특별히 산후 보양 식재료로 사용을 했고 이것이 이제 양반가에도 이제 알려져서 양반가에서도 이 가츠오부시를 넣어서 우려낸 미역국에 홍합이나 새우를 넣어서 만든 미역국을 3-7일 동안 계속해서 복용 그 음식을 섭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산후에 복용하는 먹는 음식으로 이제 소고기 미역국을 생각을 하는데 소고기 미역국은 굉장히 근대에 발명된 새로운 방식의 산후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는 그 과거에는 농사에 너무나 중요하게 활용되었던 동물이었기 때문에 소를 먹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우금이라는 그 국가적인 정책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쇠고기 미역국은 이 그 근대 이후에 소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시기에 주로 먹게 되는 산후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